하나, 둘, 셋. 칠 때 숨도 안 쉬어요. 예쁘게 나오려고. 숨소리도 안 들려. 프로 아이돌이다. 맞아. 잘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준 씨, 여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리가 달랑거린다.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 인스타의 MC 준입니다. 드디어 잭팟 터트릴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앨리스 어서 오세요. 네,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내가 흥이 돌라서 그래.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더 신났어야 돼. 크게 네.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 인스타의 MC 준입니다. 드디어 잭팟 터트릴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앨리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앨리스 히어라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 앨리스가 드디어 다시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가 얼마 만이죠, 거의? 거의 저희 이지 파우파우 때 뵀으니까 거의 2년이 넘었죠. 2년 반 만에 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네. 와. 박수 한번 칩시다. 환영합니다. 너무 기다렸어요. 네. 누구는 좀 변화가 있죠? 너무 많은 변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변화가 있나요? 일단 정말 네. 더 멋있어졌어요. 세트장이. 아, 가요. 아, 물론 오늘 앨리스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잘 즐기고 가시고요. 네. 자, 못 본 사이에 7명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EJ 최정, 우리 팩트 인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새 멤버 EJ입니다. 와! 우리 제이씨 뭐 앨리스에서 맡은 게 뭔가요? 저는 앨리스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수식어도 혹시 있어요? 수식어. 네, 뭐 내가 최고의 뭐 여신이다, 뭐 귀엽,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희 블리스에게 불려지는 애칭이 있는데요. 네. 바로 구제구입니다. 왜, 뭐 그게 무슨 뜻이죠? 구제구 제 이제 사인에서 네. 사실 혜성이가 지어준 건데 사인이 약간 구 그리고 제 네. 구 이렇게 된 것 같다 해가지고 구제구 이름이 이재이잖아요. 제구. 네. 그래서 구제구라고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구 제구 이렇게 불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도 함께 수식어 넣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수식어. 네. 네. 제가 준비해 온 게 있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오, 좋아요. 기대됩니다. 네. 안 돼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 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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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텐션. 네, 앨리스 새 멤버 최정입니다.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텐션. 텐션 네. 뭐 기대하지 말라더니 오늘 녹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네, 소개였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을 보니까요. 우리 앨리스의 색깔 좀 다채로워진 것 같은데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일단 컨셉 의상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5명에서 7명으로 새 멤버를 추가하면서 퍼포먼스가 더 강렬해졌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팀크러쉬적인 면을 좀 더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는데 저희 막내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생 신입생이 됐습니다. 오늘 녹화 끝나면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 아, 네, 축하합니다. 어때요? 딱 되니까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근데 요즘 시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아직 못 갔어요. 네, 밀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설렙니다. 설렌다. 아유, 축하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좀 다채로워진 색깔 다채로워진 신곡 잭팟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잭팟은요, 소울풀한 댄스팝 장르로요,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잭팟에 비유한 곡입니다. 잭팟. 그래서 컨셉은 20대 말괄량의 소녀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정과는 다른 통통 튀는 매력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잘했나요? 잘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잭팟 이럴 때만큼은 꼭 들어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럴 때 우리 노래 무조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좀 그런 날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드라이브 하실 때 드라이브 굉장히 할게. 신나는 곡이어가지고 네.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잭팟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할 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 꼭 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퇴근길에도 들으시고요. 네. 출근길 퇴근길 다 들으란 소리예요. 들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잭팟에서 내 파트는 아니지만 왠지 내 멤버의, 내 친구의 파트가 좀 탐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컬적인 부분이나 퍼포먼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있으신 분. 누가 있나요? 저 있어요. 누구요? 누구께 좀 탐나요? 제가 이번에 잭팟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인데 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말해서. 저 처음 들어요. 꼭 듣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재구 언니, 아니 제이 언니랑 벨라 언니의 랩 네. 파트가 너무 맞아. 멋있어요. 보여줘. 아, 제가요? 그래요. 봅시다, 이 자리에서. 원조 거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원조 거 한번. 셋, 넷. 잘 나가는 나를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right? That's me. Wow, 눈이 돌아가. They watch us. Oh, fuck, saw me now. They watch me. 예. 자, 부러워. 리액션 봤어요? 아, 큰일 났다. 잘한다. 도전해야 됩니다. 네. 전가요?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셋. 잘 도와주셔야 돼. 그럼요, 그럼요. 셋, 넷. 잘 나가는 나를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right? That's me. 와, 눈이 좋아. 괜찮아요. 잘하고 네. 있어. 하다가 중간에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는 능력을 봤어요. 아니요. 아닌데요. 네, 또 우리 제이의 파트와 또 누구의 파트가 탐난다 그랬잖아요. 벨라 언니. 네. 네. 네, 빙글빙글. 네. 언니 보여주시면 맞아요. 먼저 보여주세요. 똑같은데, 네. 아, 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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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정신없이 돌아가는 숫자들이 네 마음에 터질 세라파. 히링. 와, 빠져들어가. They watch us. Focus on me. They watch me. 오, 와, 달라. 저요? 네. 아, 네. 자, 봅시다. 셋, 넷. 빙글빙글 정신없이. 돌아가는 숫자들이 네 마음을 터지세라 팝! 1인! 아, 박수 주시다.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또 탐나는 파트가 있다? 아니면 표정이나 엔딩 포즈나 좀 탐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혹시? 저요. 누구께 좀 탐나요? 저 유경이 파트 때 잭팟을 터뜨릴 준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무려 좋아요. 무려 다섯 번 정도? 다섯 번이나 나오네. 네. 자. 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이 포즈는 좀 어떻게 살려야 된다 이런 팁들이 있을까요? 이게 화살을 쏘는 네. 그런 안무가 있는데 이거 화살 쏠 때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경이의 원조 포즈를 한번 원조. 어떻게 쏠지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네. 이제 일어날 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네. 봅니다. 셋, 넷. 잭팟을 터뜨릴 준비다. 이거 어떤 느낌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화살 당길 때 보통 한쪽 눈을 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아주고 탕! 이렇게. 탕! 좋아요. 탕. 네. 자, 이제 따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잭팟을 터뜨릴 준비. 윙크 탕인가요? 네. 네. 소위 스타일로. 제 스타일로 하면 되는데요? 네. 아, 어렵다. 혹시 네. 스타일이 앉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고, 제가. 스타일이 앉아서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다리 꺾은 줄 알고. 보여주세요. 셋, 넷. 잭팟을 터뜨릴 준비, 탕. 오! 반갑습니다. 아, 부끄럽다. 자, 그렇다면, EJ 최정도 혹시 있어요? 좀 탐나는 파트가?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죠? 굉장히 비장하게 굉장히 비장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되게 눈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있어요. 뭐예요? 저는 가린이 파트. 뭐죠? 다 탐나요. 뭐죠? 블랙홀같이. 자, 가린아 보여줄까요? 가린아 보여줘. 가린아 먼저 보여줘. 다 같이 제 목을 잡아서 다 같이 네.
할 수 있나요? 어, 그럼요. 오늘 일어납시다. 오늘 좋은 자리예요. 네. 다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네. 이 파트가 굉장히 그 킬링 파트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채로워요. 이제 멤버 언니들이 제 목을 이렇게 다 감싸거든요. 네. 오해하니까. 목이 아니야. 목이 아니지.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예쁜. 잠깐만요. 우리 이제 마이크가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일로 네. 와주세요. 아, 자, 한 번만 해보자. 저희 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 쓱 쓰는 거. 맞아. 아, 네. 너도. 나가 많이 치는 거. 해봐. 어, 이렇게. 아니, 안 붙여. 아. 안 붙여서. 이렇게. 네. 난 머리카락 위로 가야지.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한번. 자,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네.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블랙홀로 빠져듭니다. 네. 이제 가린이라는 네. 깊이 가린이라는 블랙홀로 가린 노래 빠져듭니다. 가린 노래. 네. 창신 해볼까요? 네. 네. 아, 창신 없이. 창신 없이 빠져 깊이 깊이 뭔가 블랙홀 같이. 오. 드디어 이제는 이거 원샷 받으려고 탐냈던 것 같은데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언니 네. 자리 할게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손 한 번. 근데 표정 표정 제대로 살려줘야 돼요. 맞아요. 알겠죠? 네 갑니다. 아, 자. 아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너무 어렵게 할게요. 제넷 정신 없이 빠져 깊이 깊이 뭔가 블랙홀 같이. 오케이. 근데 이거 솔직히 연습했었다. 연습했었다 혼자. 저 연습했었다고요? 아, 아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귀여운데요? 오늘 처음 해봐요. 처음 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어울립니다. 재밌다. 어, 근데 하다 보면 다른 친구 파트에 좀 탈날 때 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아, 맞아요, 맞아요. 혹시 정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 누구, 누구 저는 소희 파트인데. 어? 네. 저요? 네, 그 처음 시작에 Look at me, look at me 할 때 아~ 있거든요. 아~ 근데 소희가 딱 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 좀 탐나요. 포인트가? 네. 자, 소희 씨 먼저 살짝 보여주세요. 아, 여기가 많이 일어나네요. 어, 그러니까요. 네. 어, 잘 봐야 네, 할게요. 돼. 셋, 넷. Look at me, 어서 빨리 내 스타일 어때? 눈빛이, 눈빛이 홀린 듯이 아, 죄송해요. 어. 틀렸어요. 다시 해야 될까요? 다시 하면 되죠. 네. 눈빛이, 눈빛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말하는 거지?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해볼게요. 네. 셋, 넷. 눈빛이 눈빛이 홀린 듯이 내게 집중돼. 맞아, 제가. 자, 우리 세정만의 버전으로 가봅시다. 와. 솔직히 연습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없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눈빛이. 자, 앞으로 나와서 네. 보여주세요. 사실은 있어요. 어, 있다. 네. 언제 했나요? 소희 몰래? 소희 몰래. 자, 그 몰래 연습한 실력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네. 눈빛으로 할게요, 그 바로. 네. 셋, 넷. 눈빛이 눈빛이 홀린 듯이 내게 집중돼. 야 너 해라. 너 해. 아주 갈고 닦았네요. 네. 자기 파트 같았어. 오, 그런 것처럼. 네. 어, 파트 뺏길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우리 이재희와 최정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만큼 우리 팩트 인스타에 오면 신고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넘어갈 수 없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다 넘어갔지만 우리 새로 왔기 때문에 앨리스와 함께하는 뉴페이스 신고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정이의 취미를 한번 파헤쳐봤는데 안무 만들기가 취미라고 합니다. 최고. 안무를 만들기가 취미예요. 안무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가 취미예요. 아, 네,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따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네. 네,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선배님들의 곡을 카피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좀 평소에 좋아하는 안무 스타일이 좀 뭐예요? 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안무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걸스 힙합처럼 이렇게 라인과 힘이 모두 합쳐진 안무도 파워풀한 것도 웨이브한 것 다 잘한다? 네, 아, 맞아요. 다 잘한다. 되게 어렵게 길게 말하네요. 좋아한다입니다. 자, 그렇게 뭐 특기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 저희가 팩트 인스타가 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무 노래나 틀어드려요. 네? 느낌 보고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셨어요. 네, 기대돼. 자, 편하게.
자, 세상, 세상. 음악 준비됐나요? 자, 음악 주시죠. 대박. 앉아 있을 때 그 눈빛 불안한 눈빛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노래 나오니까 이렇게 어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추정이의 신고식을 할 동안 한 분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고민이 빠졌습니다. 자 다음은 신고식 이제 이루어갑니다. 와 가자. 자 이제 이게 또 특기를 딱 보니까요 좀 많아요. 비트박스에 재능이 있다고. 재능이 아니고요. 네. 바로 소정 들어가네요. 네. 비트박스를 좋아한다고. 네, 좋아한다. 아, 네. 네. 조금 따라해 봤거든요.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거 아니죠? 따라해 봤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한번 살짝 보여줘요. 혹시 마이크 필요한가요? 아, 말 걸지 말라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내추럴하게 하겠습니다. 내추럴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말하지, 저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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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신기하다. 누가 뒤에서 해주는 것 같아. 맞아. 연습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들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옹알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박스를 넘어서 또 하나 성대모사를 잘한다. 아, 이건 진짜. 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놀라신 거예요. 아, 진짜로? 네. 뭐 말을 해주세요. 놀라세요. 아니, 말해주세요. 진짜 놀랐어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네. 저 성대모사 잘하죠. 뭘 할? 누구 성대모사? 저는 짱구 하나랑 네. 그다음에 안성댁. 성대모사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까지 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짱구부터 살짝 볼까요? 네. 짱구. 싫어요! 안성댁부터 할 거예요! 바로 안성댁! 와, 잠깐만, 안성댁 바로 볼게요. 나 안성댁 박기진이야. 빠빠라빠빠빠 비리비리 바삐꺼. 잘한다. 아니 들을 때마다 웃겨요. 어, 이거 질문이 있어요. 네. 이거 어디서 연습해요? 저 화장실에서. 제보 하나 할게요. 네, 방에서도 제보, 연습합니다. 방에서도 연습. 누구랑 가셨어요? 저랑 같이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 계속 빰빠라바 네. 이런 걸 연습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팬 요청이 하나 들어왔대요. 단체로 뭘 하나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사라졌네요 작가님이. 네. 팬 요청에서 7인 단체 댄스를 보고 싶다는 요청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잠깐만 네 맞나요? 네 어떤 요청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방금 댄스곡 다 아 단체로 한번 보고 싶다는 7인 네 7인이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정의 안무 만드는 특기라고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춘다는 거죠? 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성대모사 이거 성대모사 아 네 한번 다시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짱구 성대모사 다시 짱구 성대모사를 굉장히 특별하게 받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짱구 성대모사로 본인의 파트를 불러볼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어려운데 이건 좀 극하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네. 네. 너무 기대돼. 본인의 파트를 한번. 저 사실 개인적으로 안성택도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저 짱구요. 짱구 알겠습니다. 짱구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뭐였지? 잘 나가는 나라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 가사가 뭐였지? 자 하겠습니다. 나라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 잘 나가는 나를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잘한다 이거. 잘했다. 어머. 잘해. 나는 그 얼굴 드는 게 너무 좋아요. 클로즈됐나요 혹시? 네. 우리 잘했어요 신구씨 박수 한번 줍시다.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딱 이 정도 신구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 더 있나요? 정말 우리 팬분이 댓글로 이런 요청을 해줬습니다. 아이디가 QMFFHRMFHDHKPY님 다 읽었어요. 네. 네, 이분이 새 멤버 EJ 최정 앨리스 타이틀곡 우리 처음 파워파워 썸머드림까지 짧게 춤을 추는 모습을 저희도 못 보고 봤어요. 싶다 라고 이제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저희도 처음 봐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제 우리 팬분들이 요청이 좀 많고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가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나와서. 와우. 오늘 뭐 두 분이 땀이 많이 살 빠지겠어요? 같이 함께 도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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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요. 여기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뭐 나오게 되고 아 네네 2번이 생토니까 좀 더 옆에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없어요. 네. 나가서 노래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신고식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가 많죠? 더 많이 나왔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응원의 힘 주시고요. 자 음악 주시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오늘을 나 잊지 않을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 했어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이렇게 계속 7명에서 출 썼지 않았나요? 그래요. 자, 자리에 앉아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래 제목이 잭팟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 앨리스 안에서도 금손이 있나요? 아니면 똥손이 있나요? 꽝손이 있나요? 공식 똥손 있습니다. 있습니다. 꽝손, 꽝손이라고 해주세요. 똥손 말고. 금손과 꽝손 중에. 아, 꽝손 있습니다. 네. 바로 꽝손은. 잠깐만, 제가 맞춰볼게요. 네. 아, 맞춰보세요. 금손도 맞춰주세요. 금손 맞춰보겠습니다. 네. 금손? 저기 눈빛을 주세요. 텔레파시를 좀 주세요. 꽝손 느낌이 왔어요. 꽝손 느낌이 바로 왔어요. 자, 진짜요? 꽝손 혹시 혜성인가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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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처음 봤어요. 자, 금손은. 자, 유경입니까? 금손은 사실 금손 누군가요? 가린이가 살짝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좋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어요? 아, 이건 조금 그렇고. 잠깐만요. 그렇게 갑시다. 편집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를 진 적이 없다. 가위바위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낼지 느낌이 와요. 감이 와요.
저 한번 해보실래요? 아 무서운데? 네. 죄송한데 제가 꽝손을 바로 맞췄잖아요. 네. 보니까 혜성 씨가 저만 눈을 보다가 그러길래 아 누가 봐도 꽝손이구나. 절대 거짓말을 못하겠구나. 그러면 혹시 꽝손과의 금손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한번. 좋아요. 근데 네. 혜선 언니가 방송만 키면 가위바위보를 이겨요. 이게 무슨 그러면 잠깐만요. 방송에서만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평소에서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숙소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아, 자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네. 나와서 어우 기대되네요. 아, 나 또 이기는 거 파이팅. 맞아. 공식 금손과 꽝손의 대결입니다. 일단 딱 눈을 봐주세요. 뭐 낼지 예상됐어요? 저는 두 번째부터 감이 와요. 네? 아, 하나 네, 하고 한번 해보고 천재인데? 자 가위 일단 해볼게요. 네. 연습 안 넘으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뭐야 뭐야 이제 아 저 아니 나 죄송한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서 있었어요. 네. 이제부터 감이 와요. 그래요? 이제 진했잖아요. 이제 진짜 게임. 네. 아 그냥 하면 돼요. 해명하지 마세요. 아, 네. 저 가만히 조용히 있을 거예요. 네. 이거만 물어볼게요. 감이 네. 왔어요 이제? 아 저 살짝 왔어요. 아주 살짝 왔어요. 이번에 감이 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저요? 또 이길 것 같아요. 또 이길 것 같아요. 간단해요. 자 갑니다. 앨리스 공식 금손과 꽝손의 대결입니다. 가위! 바위! 보! 오! 늦게 됐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늦게 됐네. 늦게 됐네. 다시. 자. 언니 그만 뭐 냈죠? 나? 나 알려줘. 나 냈죠? 오케이. 둘이 알아서 하세요. 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들어가세요. 가린, 나라도 한번 해봐요. 아, 네. 네. 아니, 금손 아니야.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축하해요! 역시 금손! 이것만 나가기를! 금손 맞네요! 이게 아닌데. 확실히 금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요. 진정한 앨리스의 금손과 꽝손을 다시 한번 가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뭐 느낌으로 와선 야 가린이 가위바위보를 다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앨리스 터트려라 딩딩딩 잭팟입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뽑기를 통해서요 금손과 꽝손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뽑기로 한 명씩 뽑을 거고요. 그 안에는 게임도 있고요 벌칙도 있고요 행운도 있습니다. 행운도 있어요. 행운은 뭔가요? 행운은 행운이죠. 아 그래요? 럭키. 행운은 드립니다. 대신에 뭐 게임이 걸리시면 게임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전체가 T입니다. 게임을 했을 경우에는 통과를 하면 전체적으로 코인과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누구부터 좀 뽑아볼까요? 보통 이런 뽑기에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린이요. 가린. 가린. 어쩐지. 가린이 출동. 이렇게 그래요. 네, 잠깐 대고 할게요. 먼저. 가위바위보 오늘의 금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금손입니다. 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전체가 게임을 어떤 걸 진행할지 정해지는 겁니다. 가린아 벌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행운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럼요. 긍정적이네요. 네. 네. 자, 잘 섞어주시고 더 믿죠 언니? 믿어? 응 믿어 화이팅. 우리 쿼카 화이팅. 아 꽝손 쿼카 화이팅. 꽝손의 기운을 받지 않겠다. 그래요. 저는 네. 아 UI가 약간 느낌 왔어. 그래요? 근데 얘로 하겠습니다. 아 뭐야? 다시 생각해볼래요? 아 네. 자 펼쳐주시죠. 뭐야?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자, 게임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꽝이 아닌 거에 금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손입니다. 자, 할 게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잘 걸렸네요. 이번 게임은요. 앨리스의 텔레파시입니다. 자, 뭐 일단은 텔레파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상품? 이거. 아, 상품이요? 자, 텔레파시 하면? 이구동성 맞아요. 좀 뭔가 통해야 된다. 그쵸? 우리끼리 뭔가 팀워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릴 텐데. 네. 자, 일단은 등장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뭐지? 아, 스케치북. 아, 느낌이 나오죠.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다. 느낌이 얘네들아 느낌 알죠? 여러분 느낌 이미 알죠? 왔어요. 느낌 알죠? 느낌 알죠? 이겼어요. 저희 앨리스가 또 팀워크하면 앨리스거든요. 오, 그래요? 확실하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야? 혜성이는 조금 고려를 해서 밥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혜성이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 혜성이. 단순하게 생각해. 알았어. 응. 자기가 생각한 거에서 반대되는 거를 오케이, 생각하시면 오케이. 돼요. 두 번째로 생각. 이대로 네네, 그렇죠. 자리... 단순하게. 오케이. 단순하게. 아까 이러고 주시면 자리 좀. 네. 넹. 네, 일어나. 네. 그림을 그리는가? 아, 글자일 거야 아마. 글자? 글자, 그림? 그러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다.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뭐 치킨 다 치킨만 전문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야? 치! 아니 이런 거 아니야? 뭐 앨리스 데뷔 일은? 그거는 텔레파시가 아니네. 그치, 그런 거는 안 되지. 텔레파시? 응. 뭐 빨간색, 파란색 하나, 둘, 셋, 다 여기서 막 무조건 빨간색. 먼저 나온 거. 아, 왼쪽에 나오는 거? 거구나. 뭐 짜장면, 짬뽕 이러면 짬뽕. 그런 거예요? 앉아주세요. 아, 궁금해. 어떻게 앉을까요? 편하게? 뭐 자리 앉아주세요. 편하게? 그냥 앉을게. 우리 그 앉는 순서대로 앉을까? 이 물 주인? 유경이가 나 물이 있어. 유경이가. 아, 제가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알겠습니다. 윤경이랑 소희랑 바꿔 제이 언니가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소희. 네. 안 딴 것 같아. 나만 땄어 뭐 이거. 이거 내가 쓴 거야. 근데 공식 맞는 게 여기가 제이 언니야. 네, 언니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언제부터 내가 이쪽으로 바뀌어? 언니 어떻게 맞죠? 한번 네. 했다 오늘. 아 미안해. 왜? 우리한테 몰라. 나. 나 자꾸 의자가 돌아가. 내 있다. 몸이 이상한 건가? 알았어. 네. 아 무슨 짬뽕 봤어? 짜장면 짬뽕하면 무조건 짜장이야. 안 짬뽕이야. 먼저 나온 거. 아 먼저 짜장이라고? 먼저 나온 거. 첫 번째 거. 먼저 나온 거. 오, 좋은 전략이네요. 바다 말하면 바다야. 먼저 나온 거. 먼저 나온 거. 근데 그거 맞나? 모르겠다. 눈빛 마주쳐도 되나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선생님 같은데? 아 그러네. 그죠. 진짜 이게 사인이에요. 진짜 구제구네. 하나 둘 셋 초록 제구예요 제가. 잘 배웠어. 잘 배웠어. 가도 될까요? 자, 앨리스의 텔레파시 이렇게 자리를 딱 보니까 뭔가 시험 보는 느낌이죠? 지금 그거 같아요. 골든벨.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은 카메라 이쪽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이죠? 네. 네. 갤럭시하고 유경 씨는 이 카메라. 네. 그리고 세 분은 이 카메라 보시면 돼요. 네. 3번. 1번. 뭔가 시험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어떠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네. 3초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3초? 3초 안에 적어주시면 질문, 됩니다. 질문, 네. 질문입니다. 네. 이런 거 하면 보통 먼저 말하는 거를 아까 정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들으셨나요? 네? 아 혼자 말한 거. 아 혼자 말해 네, 들었어요. 혼자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싹을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컨닝 금지입니다. 만약에 컨닝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네. 무반주 댄스를 하게 됩니다. 무반주 댄스를 하게 돼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네. 앞만 보고요. 카메라에 다 걸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우세요. 그러면 주우세요. 문제입니다. 어디 나오죠 문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앞에 보세요. 컨닝하면 되는데 앞에 보세요. 문제입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되게 말이에요? 왜 화를 내요?
오늘 좋은 날인데? 신나니까 자, 문제입니다. 오늘 유독 빛나는 멤버는? 하나! 이건 둘! 얘들아! 셋! 아, 난 몰라! 고지해주세요! 하나, 셋! 고재. 자. 이재이! 이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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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도 구제고 나! 자, 정면 봐주세요. 보겠습니다. 몇 주? 자, 그냥. 앞에서 보니까 자, 들어주세요. 자신있게 드세요. 하나, 둘, 셋! 진짜 가린이 날 것 아니, 잠시만. 혜선아. 어, 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혜선이 자기 가린이요. 자기 이름 썼어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본인이 쓴 사람도 있어요. 어? 이재이 언니. 어, 이재이 언니 썼는데? 어. 아, 여기서 박수를 받을 분이 전 멤버. 와. 이야. 자, 가린이는 가린이라고 썼고요. 이재이 전 멤버. 소희 이재이. 네, 이재이가 아니라 구재구시고요. 네. 이재이. 어, 오늘 이재이가 많은 표를 받았는데. 야광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눈에 딱 띄었거든요. 맞아. 그렇게 자, 생각하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첫 번째 문제는 실패입니다. 아, 전체가 텔레파시가 통해야 돼요. 근데 들어봅시다. 왜 본인이라고 쓴 거예요? 왜 가린이라고 썼나요? 들어 말씀해 주시죠. 각자 다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았어요. 어, 그랬어요? 네. 우리가 앞에 다 똑같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았군요. 자, 우리 또 우리 구제구를 쓰신 분들 네, 한번 네. 이유가 있다면 아, 옷이 야광색이어서 제일 빛난다고 단순하게 접근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단순하게 그랬구나. 우리 단순하게 하자. 난 우리 컨셉 단순. 어. 단순. 자, 그리고 전 멤버에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들었는데요. 네네네. 전 멤버가 제일 현명한 정답이라고 아~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 멤버들이 전 멤버 또는 우리라고 쓸 줄 알았죠. 어, 네, 네. 앨리스 이렇게 쓸 줄 알았던 네. 거죠, 저는. 그런데 가린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한 게 다 다르네요. 느낌 왔어요. 네. 아니야, 우리 이제 느낌 왔지? 어, 이제 왔어. 알겠습니다. 자, 연습 게임. 어, 연습, 아, 도전! 연습 게임! 자, 도전! 자, 이제 시작합시다! 오, 아주 니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래, 해봅시다! 그래, 해봅시다! 자, 진짜 문제 갑니다. 네, 네. 좋아해 그 본인 위주의 방송 그런 게 아 자 아니요 가지가지해요 자 갑니다 가지가 가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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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한번 보세요 네? 가린이 눈 한번 보세요 가린이 눈 한번 보세요 자 눈 한번 보세요 네 자 아이컨택 하세요 제대로 했어요 자 앞에 보세요 가린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가린이 앞에 보세요 가린이 발사해주는 아! 하나 아, 잠깐만 알죠 알죠 둘 아, 나 이거 싫어 예, 이거 우리 이거 자 셋 공개해 주시죠 아 확인하겠습니다. 260! 260 누구야? 야, 이 누구야? 270! 땡! 틀렸습니다! 260! 260 누구야? 와, 근데 이거 옷 썼다 바꾼 거 보여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50에서 55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 나도 저는 245입니다. 아, 죄송한데 벨라 씨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정확히라고 말씀하세요? 아, 왜냐면 네. 신발이라는 게 말이죠. 네. 운동화 구두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래서 항상 바뀌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를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 변명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데요. 운동화는 245고요. 네. 구두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앞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뾰족 구두. 이렇게 뾰족하게. 네네. 그러면은 제 발은 제 발은 10가지인데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거는 뭐 알겠어요. 245에서 250 사이다. 근데 여기서 260이 나왔습니다. 와, 270도 나왔어요. 70 어딨어요? 어디? 없어요. 270 없어요. 없어요. 네. 나 60. 지금 와. 자, 70 솔직히 더 왔다 손 들어볼까요? 70 누구예요? 체전 빼고 다 50을 너무 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 진짜. 자, 60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네, 뭐 때문에 60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250 다음에 255 사이즈가 없을 때 260. 아니요. 제일 신는 제일 큰 사이즈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신었을 때 260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이즈를 한번. 우와, 우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요. 가린이. 제목 있습니다. 그러나 200... 발 사이즈 말고요. 다 이런 말 혹시 알아요? 여기, 이 사이즈가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이즈가 발 사이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텐트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자, 한번 진짜 좋다. 어. 예리하다, 예리하다. 너무 재밌어. 그래도 한번 아니 궁금하잖아요. 우리 발 사이즈는 게 아니라 궁금해요. 팔 길이 사이즈를 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팔 한번 빌려주시겠습니까? 역시 걸그룹 체면 시켜주세요. 아, 네. 가린아 오른팔이 길어, 왼팔이 길어. 잠시만. 오른팔이 길어. 내밀어. 네.
자, 나는 정말 이런 걸 정확하게 잴 수 있다. 누가 잴 수 있나요? 한번 도와주시면. 저요! 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는 이거. 네. 이게 발사이즈. 봐주는 거 없어. 여기까지가 발사이즈 아닌가? 자,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사이즈인가? 뭐 그냥 저희는 팔 기르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먼저 언니 거를 재서 이게 정확한지부터. 아, 그럽시다. 좋아요. 네. 언니가 몇이에요? 나? 비밀? 네, 여기 올려주시고 더 올려주세요. 네, 좀 더. 네,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뭔데요? 저 240인데 24. 맞아요. 240. 아, 저희는 근데 8 사이즈 되는 게 아니에요. 8 사이즈 되는 거예요. 맞아, 8 사이즈. 헷갈려요. 뭐가요? 8 사이즈인지 8 사이즈인지. 아, 8 사이즈. 똑같아. 이렇게 할게요. 8. 8 사이즈. 8 사이즈입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네. 어디 쪽을 잴까요?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어디? 왼 팔이 편해요. 오른 팔이 편해요. 왼팔 제자. 왼팔이 더 긴데. 잘 보겠습니다. 아니, 무서워요.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그렇구나. 아니죠. 살짝 컸죠? 아니, 부분에. 왜 28이 보였지? 아, 잘 안 봤나 봐요. 여기잖아. 자, 아닙니다. 여기. 손 치우세요. 네, 네. 손 치우세요. 아니 언니, 어? 여기잖아요. 자, 뭐가 나왔냐면요. 네, 275가 나왔는데 이거는 팔 길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발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와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6이 나왔어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은데. 팔이 큰 게 아니에요. 팔이 긴 거야. 고마워요. 팔이 긴 거야. 자. 문제 실패입니다. 계속 문제 가겠습니다. 많이 맞춰야 점점 코인을 얻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분발하실게요, 앨리스. 분발하시겠습니다. 앨리스 분발하실게요. 자, 문제 갑니다. 앨리스. 최애. 앨리스의 최애. 곡? 밑반찬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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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자, 셋!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야. 자, 기다리세요. 정답이 고기예요, 고기. 아, 밑반찬이라고. 아, 밑반찬? 자,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니, 잠깐만요. 저 잠시 할 말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앨리스의 최애예요. 자, 먹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아니, 가린이가 좋아하는 밑반찬. 자, 이제 들어주세요. 앨리스. 자기가 쓰는 게 정답이래잖아. 일단은, 우리 가린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린이는 단무지, 그리고, 아, 영화 군도가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네, 이거 보여주세요. 뭐라고 썼는지. 고기인데요. 마음 이거 지우다 써서 그래요. 아, 고기. 네. 고기, 커피. 이거 커피라길래. 아니, 밑반찬이 커피라. 김. 자. 김 뭐야, 김? 내가 좋아해. 아니, 전 커피를 쓴 이유가 있어요. 혹시 밥에다 최근 커피를 마지막에 먹은 음식 커피거든요. 우리 아니, 밑반찬이라고 소위. 아니, 그게 더 어려워요, 밑반찬.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답이 다 똑같았으면 그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커피는 약간 의외였어요. 저희는 이제 밑반찬 커피만 먹자. 진짜 고기야? 보니까 단무지를 좋아해요? 단무지 없어. 단무지 진짜 좋아해요. 단무지 없어 못 먹고. 김 좋아해요? 네. 아,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 앨리스가 좀 싫어하는 반찬 뭐가 있어요? 해물. 저는 해물을 싫어하고 오이를 전체적으로 오이를 싫어해요. 오이를 많이 안 좋아해요. 몇 명 빼고. 오이를 전체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이고. 내가. 여기 내가 쓰는 게 정답이로서 우리가 그럼 전체가 좀 좋아하는 그 밑반찬은 뭐예요? 한번 우리가 정해봅시다 여기서. 김치. 나 김치 안 먹는데? 난 고기 좋아하는데? 근데 밑반찬인데? 김 있으면 다 밥 먹지 않아요? 맞아. 그건 그렇지. 그치. 아니야, 근데 우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달르기 때문에. 질문. 지금. 숙소에서 가장 많이 먹는 밑반찬 뭐예요? 편의점 음식? 저는 옛날 자취할 때 참치를 진짜 애용했습니다. 맛있겠다. 이런 것처럼 뭔가 통일될 수 있는 거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앨리스의 최애 밑반찬. 밑반찬. 저희가 사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다면 앨리스의 네. 최애 음식 뭐예요? 저희 타코바. 저는 유경이 어머니 음식. 아, 유경이 밑반찬은 어머니 아닌데 음식. 밥을 먹으면 항상 탄산 음료를 시켜요. 콜라나 사이다. 누가? 음식이 아니 누가요? 가린이가? 앨리스 앨리스라는 친구가 있나요? 앨리스? 아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많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적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돼요. 분명히 맞아. 코너 이름이 앨리스의 텔레파시였어요. 우리 눈 한 번만 봅시다. 서로 맞아. 눈 한번 아이컨택 한번 하세요.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무서운데요? 유경이 내 눈으로 봐. 우리가 뭘 적을지 생각을 내가 해. 내가 아니라니까? 아니면 기억으로 할까? 기억으로? 좋아. 오 좋아요. 자 기억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으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기억. 앨리스가 잭팟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거 그거! 그거였잖아 우리! 자 말하면 안 돼요! 자 하나! 해야지. 3초 전에 3! 잠시만요. 1. 자 일단 가리세요. 문제 가리세요. 문제 가리세요. 문제 답 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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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자 언니 난 몰라요. 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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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오늘 뭐 그거래. 오늘 뭐 어이. 뭐했어? 자 이거 말하지 말고 우리 유경이가 몸으로 힌트를 한번 주세요. 몸으로 힌트를. 자 유경이가 몸으로 힌트를 주세요. 힌트 드릴게 카메라 보고요. 몸으로 힌트 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힌트 좋습니다. 자 정답을 고칠 수 있는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잭팟을 터트릴 우리는 항상 그걸 하잖아요. 자 3. 알겠어요. 우리는 아니지. 2. 우리 힌트를 줬어요. 우리 힌트 좋습니다. 내가 아니 근데 어? 그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 잭팟이면 뭐라 하냐. 그러니까. 알잖아. 뭐, 자 잭팟이 왜? 터지면 가장 먼저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래? 잭팟을 터트릴 뭐지? 그치. 그래. 자 3. 아니. 2.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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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맞춰야 돼. 맞춰야 돼. 공개해 주시죠. 그래. 나는 그대로 처음 저 그거야. 아니 이거는 맞춰야 되잖아. 자 보겠습니다. 아니. 오. 유경이가 맨날 터트리는 거. 야야 준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는 아니 이거 게임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파. 자 이거 맞아요. 나 배 많이 아파. 그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자 일단 뭐 정답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게임이 돼. 그리고 뭐 준비? 가린이와 벨라가 콘서트를 썼어요. 어? 오 나랑 그래도 똑같은 거 썼어. 자 뭐 콘서트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항상 멤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팬분들과 콘서트를 크게 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서 네. 잭팟이 터지면 당연히 콘서트를 해야지라고 당당하게 적었는데 네. 이거는 아니 맞아요. 네. 저희 넌센스로 봅시다. 네, 넌센스. 유경이가 잭팟을 터트릴 준비 이거를 해요. 네. 우리 약간 좀 진지함을 뺍시다. 네. 진지함 빼야 돼 이제는. 진짜. 무조건 저희 문제 가야 몇 개 남았죠? 저희 문제가 142개 남았는데 아~ 앞으로 몇 개 안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화이팅 앨리스. 한 번은 꼭 맞춰봅시다. 진짜 제발. 이건 좀 괜찮을 여러분, 것 같아요. 진짜로 잭팟 터지면 뭐 하고 싶어요? 오. 나는 그 1위라고 썼어. 나는 네? 원래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어. 아니 이거는 다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봅시다.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저 사실 콘서트? 고치긴 했는데 단독 콘서트. 누가 봐도 고쳤어요. 단독 콘서트. 저 소중한 추억이죠. 정말 하고 싶죠. 맞아. 어머 어머 어머. 혜선 언니는 뭐 하고 싶다고요? 저는 음악 방송 1위 썼어요. 자 문제 갑니다. 네. 이어서 엘리 씨의 텔레파시 문제는요. 이번 문제 좀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할 수 있어. 엘리 씨. 맞추겠어. 엘리 씨의 민, 초, 단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요? 멜리스의 민초, 단.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둘! 민초. 한 명, 한 명. 민초.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공개해주시죠! 딱 생각나. 공개해주시죠! 공개해주시죠! 이름 쓰는 거죠? 이름. 이름? 이름 한 명이나 썼네요? 아니 이름 써야죠 한 명. 민초다가 뭔지 몰라. 아 진짜? 저 타임 줄임말을 쓰셔서 저희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저는 민초다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나온다 이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유경이의 민초단 설명하겠습니다. 민초단이란? 네.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 그니... 모임 단 그니까 민트초코 좋아하는 멤버 적은 거 자 적어주세요. 하나 빨리 언니 알죠? 누가 알죠? 언니 두 명인데? 한 명이야.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시죠. 오케이.
어 뭐야? 근데 다 다른데. 다 다르네요. 혜선이잖아. 맞잖아요 저. 너잖아. 혜선이 요즘. 맞잖아. 나도 민초 좋아해. 아니 근데 너는 뭐야? 재현이 맨날 민트 초코라떼 먹어요. 민트 초코 근데 나도 먹잖아. 그래서 재현이 쓰는다. 난 나라고 적었는데 혜성이라 적었어. 저도요. 너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그건 맞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 민초단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민초단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네 맞아요. 자 민초단 저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좋아하긴 하는데 안 먹어서 그렇지. 아 세 명이나. 이렇게 되니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맞출 할 거예요. 다 맞아. 어려워요? 너는 빨리 찍어. 근데 뭐 해야죠. 네. 어떻게 해요 뭐. 아 근데 네. 어려워.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더 세 싶어요. 문제를 했나요 저희가? 아니요. 다섯 문제를 했어요. 네? 아, 아직 이렇게 안 했네요. 그러면은 네. 몰빵 갑시다. 몰빵이요? 오전 몰빵. 아 보통 여기서 몰빵이라는 단어 쓰나요? 네. 몰아주기 한번 갈까요? 몰아주기. 좋아요. 자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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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음 번에 뒤집을게요. 네. 갑니다. 문제 갑니다. 진짜 진짜 우리 눈 마주치자. 이거 맞추면 여섯 개 드릴게요. 무조건 무조건. 진짜 이거 눈 맞춰야 돼. 자 눈 마주치 서로 아이 컨택하세요. 나 진짜 아, 우리 질문을 듣고 눈을 맞춰볼까?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자. 자 질문 드립니다. MC 준이 아, 네? 제발 잘생겼죠? 아 보고 싶었어요. 잘생겼다. 문제 드립니다. 네. 벨라가 어? 벨라 눈 보세요. 여러분 벨라 보세요. 제발 제가 뭐죠? 언니 눈 한번 볼게. 벨라가 벨라가 앞에 보시고요. 벨라가 컨닝하면 안 됩니다. 벨라가 가장 벨라가 가장 닮은 거? 자주 하는 말은? 자 하나! 아, 잠깐만! 잠깐만! 둘! 이거 모션도 있는데? 자! 뭐지? 여러분! 여러분! 어?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지 아, 않아? 배고파! 자, 하나, 배고프지 않아? 둘! 배고파! 셋! 아, 너무 배고파! 공개해주세요! 아니 뭐야! 자, 뭐야! 나왔습니다! 아, 뭐야? 자! 한 입만! 배고파! 배고파! 한 입만! 아니야. 배고프지 않니?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이 답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봐봐요. 한 입만 주라. 아 배고파. 배고파 한 입만. 한 입만 배고프지 않니? 아 힘들어. 어, 힘들어. 아 근데 저 객관적으로 한 입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게 공식이에요. 맞네. 근데 객관적으로 틀렸어요. 무슨 여기서 객관적으로 맞으려고. 자. 한 입만 아. 맞는 것 같아요. 자 배고파를 많이 들어요. 아니 배고프지 않니? 그래서 어 배고파 배고팠었는데. 자 아니네. 그러면 벨라의 한 입만을 제일 많이 들었다 손. 아 생각해보니까 많이 당했어요. 아 많이 맞아요. 당했어요? 아, 네. 제, 아 이제 여기서 한 마디 하세요. 어떤 그냥, 일이 있었나요? 에피소드가 좀 말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음료를 사잖아요. 네. 유나 언니도 살래요 물으면은 아니야 나 안 먹어 이래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제 것만 살게요. 먹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야. 누가 나타나요? 아, 나 한 입만 표정부터가 진짜 이래요. 자, 또 벨라의 한 입만을 당했던 사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저도 이제 그게 안 통하나 봐요. 하도 한 입만 달라고 하니까 유경이는 안 줘요, 자리를 피하거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언니가 계속 한 입만 달라고 그랬겠다. 이거를 내가 언니를 고쳐줘야겠다 아. 싶어서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절대. 그래서 유경이한테 달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저도 달라요. 혹시 공식 표정이 있어요? 아, 저 표정은 한 입만 표정이다.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희가. 어, 맞아, 소희, 맞아. 아니, 처음에 말을 해요. 소야 맛있어? 한번 하고 네, 맛있어요 하면 한 입만. 이렇게 와요.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음식을 좀 한 입만 달라고 해요? 음료. 맛있는 거. 음료. 아니, 모든 음식을. 모든 음식을? 네.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뭘 사오면 벨라 그릇에 그냥 덜어놔요. 아, 바로 넣고 미리. 좋다. 그러니까 저는 제게 있어도 뭔가 다른 걸 한 입을 먹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제 거를 먹긴 할 건데 남의 것도 한 입에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매정하게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다리 피하고 처음엔 줬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만큼 먹을 게 이만큼인데 네. 줄어드는 한 입만 거죠. 이만큼을 가져가니까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큽니다 큽니다. 여기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니까
일이 너무 커요. 아니야. 자, 우리 벨라 진짜. 멤버들한테 사과의 영상 편지 한번 합시다. 카메라 보고요. 네. 카메라 보고요. 네. 미안해. 귀여워. 영상에 치다 감사해주세요. 네. 벨라의 취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아, 네.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아, 진짜. 이제 몇 점짜리예요? 근데 이번 문제도 좀 많이 점수를 주는 게 어떨까요? 10점이요? 10점. 네? 감사합니다. 10점. 네. 대본이 필요 없네요. 그래요. 네. 앨리스를 위해 10점짜리 문제 갑니다. 맞다. Listen carefully.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많은 점수, 많은 코인을 획득할수록 선물의 가치가 커져요. 아, 그럼 10점. 아니 근데 우리 자, 문제 갑니다. 제발. 혜성이에게. 혜선아, 혜선이. 자, 혜선이에게. 자, 눈 봐주세요. 받고 싶어 나. 난 자, 모든 걸 알아. 눈 봐주세요. 자, 앞에 봐주시죠. 혜성이에게 부족한 것은? 아, 혜선이. 혜선이 부족한 거. 부족한 거 있지. 뭐 되게 꽝이지. 네? 꽝이지. 뭐 어디 있어? 아, 둘. 혜선이 꽝. 네? 혜선이 꽝이지. 아까, 자, 셋. 도와주시죠. 꽝이잖아. 꽝이잖아. 이게 부족해. 아. 자, 공개해 주세요. 이게 부족하잖아. 공개해 주세요. 아니, 너무 놀랐어. 자, 아이고 단어 선택. 아니, 보겠습니다. 저 재현이 다 보고 너무 놀랐어요. 빵손은 뭐예요? 빵손이 뭐예요? 아까 빵손 아니었어요? 아, 혹시 방금 들어오셨나요? 방금 들어와서 지금 녹화. 빵손. 자, 빵손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어요. 빵손 어디서 들었어요? 아까 갈갈부 할 때 빵손이라고. 어머나 세상에. 언니 잘 들려요? 꽝, 언니 귀 이따가 한번. 꽝, 꽝. 꽝손. 꽝. 아. 이게 만약 연기면 연기 천재야. 잠깐, 혹시 이거 연기? 연기?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빵손이라 들었어요. 언니가 이거 어제 갔다 오거든요. 네. 이거 정정 가능합니까? 이거 인정, 이거는 인정. 인정. 저기 오른손 쓰는 거. 그래요. 그럼 일단은 그건 뭐죠? 근데 넌 똥손이잖아. 근데 아까 꽝수 내가 그치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의미가 근데 다 같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손이 네. 운이 근데 죄송한데요. 근데 가운데에서 뭐라고 했었죠? 유나 없다고 네.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꽝손과 땡손을 바꿔주려고 해도 빵손이든 꽝손이든 근데... 바꿔주려고 해도 여기서 갑자기 없다가 나왔어요. 아니 자, 문제 틀렸습니다! 이런 맞춘 적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맞춘 게 있었나요? 죄송한데 놀랍게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는 앨리스가 꽝손이에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줘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한 문제? 뒤집기. 뒤집기, 그러면 합시다. 뒤집을 게 없어. 자, 여러분 바로 할 거예요. 앞에 보시고. 네. 마지막. 이게 진짜 쉬운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줘.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아, 네. 자, 네. 자 들어주세요. 앨리스 세 글자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시 한 글자만 골라 쓰세요. 자, 하나, 당연히, 둘, 당연히, 이거 당연히, 셋, 따란, 쉽다, 너무 진짜 따란. 당연이야. 아, 네. 그래. 자, 기분 좋아졌죠? 네. 네, 축하드려요. 알겠습니다. 몇 점인가요? 기분 좋으라고 해봤어요. 누구세요? 그래도 한 5점 줄까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아직 뽑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우와, 자,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근데 재밌었어. 재밌어요. 와, 어떻게 맞아. 진짜 한 문제도 못 맞췄어. 아, 근데 나는 정말 빵촌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어? 맞춘 거 하나도 없어.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아, 뭘 어떻게 하나도 충격적이야. 이것도 신기해. 말도 안 돼. 혜선이한테 부족한 거 없지.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없다 썼다가 꽝이라고 계속 나도 이게 안 부족해지 이래서 바로 생각나서 바꿨어. 나도 없지라고 썼었어. 어렵다. 괜찮아. 다른 게임에서 하면 돼요. 맞아. 맞아. 바지 뺄게요. 그랬는데 아직 안 뜯어서 어떻게 하나도 안 맞지? 저번에 왔을 때도 근데 이런 거는 다 맞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맞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 뭐, 아 언니 한 입만 이런 거 딱 해볼까? 이러면서 지껏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편하게. 아, 했는데 자,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 너무 했는데 안 맞아. 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거 재밌다. 앉아볼까요? 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앉으면 약간 죽을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저 자꾸 일로 가죠. 어? 앞에 정면 한 번만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아 정말 뒤에 놔줘요? 미안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전체가 아니 아니. 여기 최저 으쌰 갤럭시 조금만 안쪘더라. 감독님 높이 괜찮으신가요? 잘 뽑아요. 그 다음에 누가 뽑아. 재밌다. 누가 뭐 멤버들 편하게 정하면 돼요. 잠깐만요. 가린 씨. 어렵다. 진짜. 가도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텔레파시가 아쉽게 좀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잭팟 남아 있습니다. 와! 이번에 좀 누가 뽑았으면 좋겠어요? 꽝손 한번 저도 갈까요? 저도 꽝손이요. 자, 나와주시죠. 네. 우와! 진짜 꽝손! 내 손 진짜 꽝손이다! 화이팅! 할 수 있어, 너.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꽝손이 아니라는 걸요. 좋아. 아, 그 굳은 다짐 믿어보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저도요. 왼발. 아, 오케이. 자. 잠깐만. 제발. 저 먼저 볼게. 아. 아. 하나, 둘, 셋. 안 불러온다. 아! 꽝손. 아니요. 진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진짜 꽝손을 보여준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자, 벌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벌칙은요, 먼저 이 벌칙을 위해서요 특별한 분이 초대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어? 누구죠? 자, 나와주시죠. 네? 네? MC 주님? 아닙니다. 누구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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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네? 어? 뭐야? 이게 뭐죠? 뭐야? 아 불안해. 우리 드라마 알아. 나도 아. 불안해. 설마. 설마.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나 얼마 줄 건데? 어딜 봐. 날 봐. 날 딱 부르. 자. 와 진짜 무서워.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의 한 장면인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기면 자. 연기. 어, 한 명이 도와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어, 저요! 어, 오늘 정말 금성우 깡순이 역할이 많아요. 네. 자. 여기 대사가 있네. 어, 이쪽으로 와서 약간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써. 저는 그냥 듣기만. 가린이가 이쪽으로 와줘. 조금. 하 해줘야지. 하. 하 해야 돼. 하. 어, 하. 어. 정면을 봐주시고. 혜성이가 이쪽 여기 좀 더 이쪽 서주고 이쪽이요? 이렇게 서줘 이렇게 아 가린이 아까 봤죠? 머리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하는 거지? 네 이 구역에 그러니까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볼덥서 볼덥서 어딜 봐? 날 봐! 날 딱 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기대할게 네 자, 감정이 제대로 살아나야 돼요 자, 연기력을 보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연기력 기대하겠습니다. 나 진짜 막 해도 돼? 귀걸이만 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봐줘야 좋겠어. 아 이렇게. 그 가린이가 좀 앞으로 좀 앞으로 될 것 같아. 붙어도 되겠다. 붙어.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잡아야 돼. 붙었죠. 손목 잡아줘 저렇게. 자, 감까. 준비됐죠? 하이, 큐! 그러니까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어디 봐! 말 봐! 딱 보라고! 오케이까지! 자, 이거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왜 이거... 화살 입고 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버티시키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 귀걸이? 두 사람. 진짜 우와! 저요. 제 거 아니에요? 찢어질 것 같아. 많이 세게 잡혔다. 아 진짜. 아 너무 웃겨. 너무 재밌다. 막 이거 내가 잘못. 자 지내주시고요. 다음 누가 뽑아볼까요? 저요. 나오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나 믿지? 나 믿지 하고 바로 벌칙이 나왔어요. 네. 둘 셋. 뽑아주시죠. 행운이죠. 대박. 우와. 쏠이다. 럭키세요. 행운은요. 뭐지? 과자? 여러분께 맛있는 거? 준비한 메뉴를 받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이에요. 자, 우리 해상부터 빠르게 받을게요. 네, 자, 빠르게. 우와, 진짜요? 저는요. 네. 연하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DJ 갖다 주세요. 이거지, 팩트 인스탄 이거지. 대박. 아, 한글 공부가 아니에요. 저는 민트 초콜릿 플래치노요. 자, 민트 초콜릿 플래치노요. 이제 저는... 와우. 뒤로 넘겨주세요 하고. 저는 민트 모카 아이스요. 민트 모카 아이스 뒤로 주세요. 아, 이름 말해주면서 해주세요. 민트 모카 아이스. 아, 나 꼬아 많아. 그치? 저는 블루베리 요거트 플래치노요. 블루베리 요거트. 아이고야. 맞네. 아, 근데 어떻게 딱 벌칙이니까. 어떻게 딱 벌칙이 걸리고 행운이 걸리고. 되게 꽝다음에 그게 나왔어. 근데 너는 왜 벌이 때문에. 너가 진짜 꽝인 것 같아. 네, 골라주세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요. 화이트 초콜릿. 벌써 다 못 읽었어. 근데 나 혼자 너무 망고 플래치노 망고 플래치노 연하랑요. 내가 들어가야 돼. 딸기 요거트 있어. 잡아주신 건데 요거트랑 뒤로 가. 콜드브루 화이트 비엔나요. 비엔나요? 아이스인가요? 네. 아이스인가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행운을 모았어요. 저희가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어서 계속 뽑겠습니다. 다음 누구죠? 제가.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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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뽑아보자. 이거. 갑니다. 과연? 뭔가 벌칙일 것 같아. 뭐야? 뭐야? 벌칙 걸렸지. 꽝이다. 빠밤. 자, 벌칙 갑니다. 이번 벌칙은요. 또 맛있는 뭔가. 벌칙입니다. 뭐지? 축하드려요. 아, 이런 벌칙이 있는 거 같아. 맛있는데 좋겠다. 근데 왜 벌칙이지? 근데 왜 TV를 틀지? 저기서 나오는 메뉴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 좋은 거 아닌가요? 설마. 어떡해. 애교하면 최정이지. 나는 맨날 애교만 걸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볼게요. 숨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네. 근데 나는 왜 매일 애교만 거야? 자, 카메라 보시고요. 갑니다. 우와. 난 뭐 잠시만요. 맞아, 난 할 수 있어. 저희도 반응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맛있는 벌칙이에요. 난 할 수 있어. 그럼. 난 할 수 있어. 하이, 큐! 블리스,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아, 빨리 띠드버거. 나 띠드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 내 건 띠드 두 장. 잘했어. 자, 정말 놀라운 건 매니저님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매니저들이 고개를 숙였어. 매니저님 얼굴 빨개졌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빨개.
난 다리가 다리 빨개졌어. 자, 우리 안 뽑은 멤버 나와주세요. 누가 뽑아볼까요? 자, 의견 나와주시고요. 여운이 크다. 이제 벌칙 없어요? 미안해요. 아!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아니, 벌칙 세 개까지 있더라고요. 아, 뒤에 영을 못 봤구나. 잠시. 자. 아, 나 진짜로. 제발. 짠. 게임. 자, 게임이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은요. 이번 게임은 앨리스 티키타카입니다. 뭐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존, 별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어떻게 드리냐? 단어를 듣고 이어 말하기를 할 겁니다. 줄 서 있다가 그 별에 올라와서 제가 1, 2, 3, 4 그렇게 이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무조건 네 글자가 정답입니다. 네. 네. 영역은? 일반 영역부터 가겠습니다. 일반 영역. 자, 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글자. 네 글자. 해 주시고요. 자, 멤버들 이쪽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를 잘 짜야 돼요. 네. 오. 순서. 순서. 그러니까 일곱 명이 다 성공하면 되는 거. 네. 그럼 그냥 미트. 가나? 가라. 오케이, 그런 식. 일곱 명이 성공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럼 통과합니다. 아. 그럼 그냥 나이 순서? 아니야. 먼저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일곱 명 다 먼저 일반 여기 서 있다가 그러니까. 한 명씩 네. 도전을 그 살짝 유경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좀 센스 있는 몇 명이 하고 중간에 한번 맞아 잘 해야지. 일곱 명이 다 성공해야 돼. 다 성공해야 되니까. 네 글자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다가 한 명이 나와서 바로 올라와야 돼요. 어머머. 올라오고 차상에 먼저 뭐뭐 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채정이 그다음에 유경이 그다음 유나 언니 그다음 제이 언니 이게 무슨 순서야? 그냥 나 가린. 부담스럽지만 알겠어요. 감이 오는 순서. 자, 가차 없이 제가 성공과 실패를 내가 유나 언니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해야 해요. 도전이죠. 자, 준비가 도전? 되고 아니요, 그냥 와서 서면 됩니다. 딱 서고 카메라 보면 이번 카메라 보면 되나요? 대기할 때 조금 네. 얼굴 좀 나오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 서면 딱 할 거예요.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화이팅! 에이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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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알리스 준비됐습니까?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나와주시죠. 계속 나와야 돼요. 어리! 네? 어리! 둥절! 두발! 우와! 우와! 다리!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이쪽으로 와야 돼. 네, 네, 네. 이쪽으로 와야 돼.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을 잡는 갑니다. 아니, 너무 야, 진짜 떨린다. 갑니다. 나도. 우와. 미세? 네? 미세? 미세? 두가. 술래? 잡기. 두가. 해리? 포터. 두가. 우와. 코스? 보스. 두가. 허수? 호아비. 와! 땡! 허수어압이라 그랬어요. 허수어압이. 언니가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실수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 다 뒤로 가세요. 다 뒤로 가세요. 처음부터입니다. 난 자신이 있어 없어. 자, 이제 애교로 안 통해요. 이제 애교로 안 통합니다. 좀만 뒤로 가주세요. 네. 여기 자,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허수어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준비! 출발! 블랙! 팬서! 땡! 아! 팬서, 팬서! 블랙, 블랙 팬서, 팬서 아시죠? 아, 너무 늦었어요. 블랙 팬서 모르세요? 너무 알죠. 블랙 팬서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블랙 셋! 블랙 팬서 포즈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알겠어요. 우와, 자, 잘했다! 진짜 아니요, 잘했다! 틀렸어요. 잘해난 게 아니라. 마지막 한번 더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오, 정말,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멤버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순서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잘할 수 있어. 가린이 앞으로 와. 내가 맨 뒤에? 아니야. 아니, 아니, 잘해. 혜성이 잘해. 왜? 잘해. 아니. 맨 뒤에 아니야. 맨 뒤에. 내 뒤로 와. 그럼. 2. 나 1이야? 1. 아니 유나 언니가 앞으로 와. 자. 유나 언니가 제 뒤로 와. 먼저 해. 갑니다. 준비 시작. Y. 파이. 자 통과. Y. 셔츠. 통과. 우와. 뭐야? 무스? 피라. 미드 통과. 우와. 도원. 네? 네? 도원. 땡.
아, 그게 뭐야? 결이. 도원결이었습니다. 결이, 결이. 자, 1번 문제 탈락입니다. 도원이 뭐지? 다음은. 도원이 뭐야?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그래, 맞아. 자, 다음은. 아이고, 어렵다. 아, 음식 영역으로 갑니다. 아, 음식 영역이에요. 너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음식 영역입니다. 음식 영역. 간장게장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네. 알겠죠? 준비! 시작! 스파! 캐티! 통과! 음식 음식! 짜파! 캐티! 통과! 동그! 나미! 동그! 나미!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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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땡! 동그 랑땡이 있죠. 아, 어려워. 동그 랑이도 되는데? 아, 음식기를 이렇게 날려버리는데. 역시 너랑 나랑은. 자, 우리 이번 카메라 가야 됩니다. 이번 카메라고요. 도전을 안 해쳤어요. 아, 맞다! 아, 저희도 안 해쳐서. 대박, 대박. 그게 뒤로 가, 뒤로 가. 아, 우리 도전 안 그러면 죄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드리자면 우리 개인 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번 카메라를 보고, 이번 카메라를 보고. 누구야? 유경. 누구겠어요? 유경이죠. 누구겠어요? 자, 하나, 둘, 2번. 셋. 동그랑땡. 오케이. 자,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음식 영역 마지막 기회예요. 뒤로 가시고요. 갑니다. 2번 카메라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 준비. 음식이죠? 음식이에요. 시작. 김치. 볶음. 통과. 구로. 콜리. 통과. 파인. 애플. 통과. 계란. 마리. 통과. 샤브. 샤브. 통과. 아부. 카드. 통과. 잘할 수 있죠? 새우! 아, 안 들렸어요, 진짜로. 아, 진짜 안 들렸어요. 잠깐만요, 타임. 자, 다른 분이 줄 건데, 네. 다른 분이 줄 건데, 분. 여러분 양심적으로 들었죠? 아니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냐면, 여기서 새우! 이랬다. 아, 새우? 어. 아,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요? 네. 자, 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시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아, 문제만 드리겠어요. 문제 다시 드릴게요. 새우로 들으실 거예요? 아니요. 새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문제 드립니다. 순대? 볶음. 자, 뒤로 오셔서 한 번 더 아이돌 문제, 아, 근데 아이돌 문제 한 번 할까요? 네. 네. 아, 네. 자, 이번에는 아이돌 영역입니다. 지금 아이돌. 이제 음식에서 코인을 하나 얻었어요. 네. 아이돌 갑니다. 아이돌 영역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아, 이번 카메라예요. 네. 동방 신기 통과. 여자 친구 통과. 드림 캐쳐 통과. 드림 캐쳐 탱. 네? 아, 드림 캐쳐. 드림 캐쳐. 드림 캐쳐. 자, 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성공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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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우리 성공했어. 아, 우리 벨라가 너무 당연하게 드림 캐쳐. 틀리니까 땡 하니까 왜 드림 캐쳐 몰라요? 드림 캐쳐 몰라요. 몰라요. 이런 음식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다행히 옆을 돌아보니까. 네. 아, 나 드림 두 번 나올 줄 몰랐어. 너무 재밌어. 귀여워. 재밌다. 재밌다. 자, 계속 바로 가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안 뽑은 멤버 나와주시죠. 가리 안뽑아 제이 언니. 자, 네. 제이 나와주세요. 제이. 잘 골라야 됩니다. 네. 언니가 다시 생각해 볼래요? 알겠어요. 괜찮아. 자,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자, 잘해 주시고요. 이번 게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네. 그럼요. 이번 게임은 뭐지? 여러분들의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마 어려운, 우리 센스는 이번에 아니겠지? 제일 어려울 것 앨리스의 K-POP 퀴즈입니다. K-POP 퀴즈? 자, 앨리스의 K-POP 넌센스 퀴즈를 할 건데요. 넌센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앨리스의 K-POP 넌센스 퀴즈는요, 화면을 보고요, 여러분이 그 가수명과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어떡하지? 댄스도 틀어주죠. 음악도 틀어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맞춘 분은 나와서 춤까지 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춰야 점수가 인정되고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중간중간에 모르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막춤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단어를 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맞춘 사람이 계속 맞춰도 돼요. 맞아. 그럼요. 자신 있나봐요, 유경? 네. 잘해요, 두 멤버가. 오, 누가 제일 못해요? 저예요.
네. 아니요, 언니는 할 수 있어요. 맞아, 할 수 있어요. 전 유경이만 봅니다. 네? 파이팅. 우리 춤 열심히 춰야 돼. 맞아. 자, 지금 아마 좀 난이도가 별 몇 개짜리 먼저 내드릴까요? 한 개. 한 개. 한 개. 반 개. 반 개. 세 개. 세 개. 세 개짜리? 네. 오. 그럼 세 개짜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 세 개짜리 난이도로 세팅해 주세요. 네. 별 세 개가 끝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 이런. 이런. 아, 불사. 나 긴장돼. 저도요. 옛날 땀나. 노래 나오시겠죠? 아닌가? 옛날 노래. 어떤 노래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뭐 유명한 노래. 아, 민찬데 유경아. 그럴 수도 있고요. 쉬운 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오, 철저합니다. 뭐지? 아니, 준비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앨리스 위해서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우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 마! 상대! 뭐지? 이거 뭐야? 땀땀땀땀땀땀. 자! 아, 어머, 이거 뭐지? 새콩! 새 강낭콩. 참새콩팥. 참새팥? 언니 노래 제목. 새팥. 새콩? 제팟? 제팟! 제팟이다! 제팟이지, 제팟. 왜? 우와, 제가 잭잭하고! 새잭하고! 어, 여러분이 넌센스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색이죠? 파란색. 아직 문제가 안 나갔어요. 네. 팝콩? 잭팟이네. 아닌가? 나도 그거죠. 이거 뭐야? 땀썸. 암지 암지 앞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암지 네. 암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너가 맞춰. 뭐지?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두 번째 건 뭐지? 맞는 진짜. 것 같아, 잭팟. 어, 잭팟 맞아. 잭팟 맞을 것 같아. 새. 잭팟. 잭팟. 앨범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저희가 시간 초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30초 안에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앨범 구성에 대한 설명을 홈쇼핑처럼 막 해줘야 돼요. 네. 제가 드리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총 30초입니다. 다 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아, 그럼 어떻게 돌까요? 준비. 이렇게 돌아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쭉 일정 누구는 말도 못하고 끝납니다. 준비 시작. 일단 저희 앨범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띵띵띵띵 잭팟이 돌아가는 모양이고요. 와, 안에 포카가 정말 많아요. 꼭 사세요. 네, 슬슬 다섯 곡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죠? 네, 그 착장이 세 개가 있어요. 수록곡은 해봐, 잭팟, 노빅딜, 디스 이즈 미 인트로.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블랙 빨강. 블랙 빨강이 있어요. 두 버전이 있어요. 다 사세요. 다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 블랙 빨강 두 버전이 있으니까 다 사세요까지 해줬습니다. 자, 받아주시고요. 네. 다 사세요. 네. 자, 그렇다면 앨리스의 K-POP 넌센스 퀴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뭐 같아요? 정답! 정답! 잭팟! 왜죠? 새가 잭... 다시 팟! 잭팟! 아닐 수 없습니다. 잭팟! 앨리스의 잭팟! 정답입니다! 아, 자, 열심히 쳐, 열심히 쳐. 연습 문제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 그렇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와우. 이제는 맞추면 춤까지 춰야 됩니다. 네! 네. 다행이에요. 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모를 수. 자, 모를 것 같아. 문제 주시죠. 말씀해주세요. 정답. 홍진영 선배님 엄지척. 원, 투, 쓰리, 포.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땡. 어? 땡이에요? 네. 정답. 말씀하세요. 모모랜드 선배님의 땀삽.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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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나오거든요. 수고하겠다.
DJ 전화입니다! 자, 음악 주시죠! 자, 나와. 다 같이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우와! 나 알아. 일단 둘이 앞에서 버티고 안무의 포즈를 보고 문제 잘 맞췄습니다. 재밌다. 근데 엄지척도 굉장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뒷줄은 깜짝 놀랐어요. 댄스 학원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 걸 다 보고 추더라고요.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우와. 뭘까? 토끼 궁뎅이 구슬 일삼치. 뭐야? 토구? 아닌데? 햄스터?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못 맞추잖아요. 첫째 누구예요? 누구요? 쿼쿠앙덩 세 번째 치 고슴도 도 그치 나도 토고 생각했어. 토고 토고 맞나요? 고슴도 근데 토도. 저기 1, 3이 나와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 글자를 세 번째 거를 쓴다는 거지. 도슴도니까 토도 도. 맨 처음에 맞아. 토가 아닌 것 같아. 그치 토끼가 무슨 도야? 아닌데. 자 일단 1번의 엉덩이 누구 엉덩일까요? 토끼요. 2번의 엉덩이는요? 고슴도치. 힌트를 드릴게요. 3번의 엉덩이는요? 노루? 캥거루. 응? 말? 캥거루는 다리가 강아지? 자, 4번의 엉덩이는요? 곰. 몰라요. 북극곰. 힌트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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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의 엉덩이는 뭐죠? 3번, 2번의 엉덩이는 뭐죠? 끼또. 3번의 엉덩이는 뭐죠? 다리 관련된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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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자. 엉덩이. 동물의 엉덩이. 마마무 선배님의 힛? 아닌가? 엉덩이라고 하셨잖아요. 전화입니다! 엉덩이, 엉덩이! 자, 나와주시죠! 그걸 어떻게 영어로 했어? 엉덩이만 나와서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누구의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자, 음악 주시죠! 엉덩이 힌트를 드렸습니다. 엉덩이. 자, 지금 굉장히 잘한다고 하셨던 분들은 조용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다.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정답을 맞추세요.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벨라! 이렇게 한 다음 정답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문제 주시죠. 어? 앨리스! 벨라! 벨라! 앨리스 잭팟! 앨리스 잭팟? 아닙니다. 어? 왜지? 설마. 왜요? 엥? 디즈니. 어? 아! 맞아요! 자, 해석! 정답! 그거야. 아, 같이 웃어요. 나 먼저 한 번만. 벨라 그래, 벨라. 제발 기회를 줘. 네. 벨라. 빨가니까 레드벨벳 선배님 빨간 맛. 맞아, 해성이요. 맞아. 진짜 맞아요? 맞죠? 앉아있어요. 일어날 생각 하지도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자, 해석! 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쁘다? 예쁘다. 맞죠? 어? 가린 정답! 가린! 세븐틴 선배님 예쁘다! 에이. 아닌가? 왜냐면 앨리스 예쁘니까. 정답입니다! 네. 우리 와, 이거 너무... 치는 거. 우리 치는 거. 그건가 봐. 맞아. 그거대로네. 자, 가자. 앨리스 출동! 아니, 근데 누구 센스가 이렇게 좋았어?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가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맞아. 정말 저희 자켓 사진 보자마자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 그래서 앨리스만 생각났어. 뭔가 우리도.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 주시죠. 네. 아. 대굴 대굴. 아. 베베. 큰데 큰데. 꼬였네. 데꼬 데꼬. 데꼬. 가린 정답. 정답. 크다. 위키미키 선배님의 대줄대줄? 왜 저게 왜? 대줄대줄이야? 아, 대는 알겠어. 에이, 그럼 대줄대줄이잖아. 저거 대롱대롱 거 아니야, 그럼? 대롱대롱. 대롱대롱이. 아니, 저 줄 엄청 꼬여 있는데. 자, 정답은요? 아, 네. 네. 그 위키미키 선배님의 대질대질. 근데 저게 어떻게 저게 그거지? 저게 맞을 수도 있어. 철사는 아니고요. 정답입니다. 와. 잘하네. 자, 나와서 춤 보여 주시죠. 음악 주세요. 아. 문제를 굉장히 잘 맞춰요. 근데 왜 저게 줄이지? 아, 대줄 대줄? 아, 네. 대줄 대줄. 대줄 대줄. 아, 대줄 대줄. 뭉개면 진짜 센스 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네. 문제 주시죠. 주차장에. 주차장 설마. 내가 아는 그게 아니겠지. 주차장? 별다줄. 별다줄. 피별. 피, 피, 피스타. 피! 이거 바로 맞춰도 되나요? 어? 바로 알겠어요? 피스타면 피별 PC방 네? 파킹 어제 갔다 온 데 말고요 피스타 소희 소희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피에스타 정답입니다 와 엄청 잘하네 멋있다 나오자. 나만 모르잖아 나와주시죠 아이고야 잘 맞추고 굉장히 이야.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주시죠. 젖소 몰라. 음메. 젖소. 몰라요. 젖소 몰라요? 젖소 몰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요. 여자. 외국인일까요? 아시아인일까요? 몰라요. 아시아인 근데 외국인은? 빨간색 네. 점이 있어. 노란 피부니까 동양인이요. 맞아요. 뭐지?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뭐야? 소... 우유. 아예? 아, 죄송해요. 음메? 음메? 우유는 몰라. 삐졌어? 죄송해요. 오, 괜찮네. 모르겠어. 어, 우, 왓? 뭐지?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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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우선 얘기해 보세요. 몰라, 진짜. 소... 음메? 여자. 저 빨간 게 입이야? 모르겠어. 죄송해요. 어, 모르겠어. 노래 없잖아. 나는 노래가 있어. 뭐지? 여자. 어? 가오? 왜? 그거예요? 이달의 소녀. 소와? 우와. 진짜. 그래요. 뭐야? 하나, 둘, 셋. 소와? 정답입니다.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음악 주시죠. 이거 뭐야?
나 이거 몰라. 가다. 뭐야 이거? 가다. 오, 드디어 에이스의 면목을 보여줬습니다. 아,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우와. 저거 어떻게 맞췄지? 다들 모르겠어. 우왓! 이러고 있는데. 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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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우왓! 아, 에이스다오. 우왓! 우왓이었습니다. 우왓이겠다. 지금 벨라는 거의 시청자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방청객으로. 너무 재밌네요. 자, 다음 문제는 우선권은 벨라에게 드리겠습니다. 다 좋다. 제발. 자, 벨라가 못 맞추면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문제 주시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응? 온오프. 이게 뭐야? 자, 벨라 맞출 수 있어요? 아. 자, 벨라 앞으로 나오세요. 와. 앞으로 나왔어. 아~ 온앤오프. 뭐라고요? 온앤오프. 하나, 아, 세상에. 둘, 셋. 온앤오프에. 온앤오프에. 뭘로? 자. 죄송합니다. 언니, 언니. 저게 오프가 스위치야. 아니라 지금 뭐죠? 스위치. 아니, 오프로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온이 돼 있지. 그럼 뭐죠? 온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면 힌트만 줘야 돼요. 불이 켜져 온. 있어. 라이트 불이 온. 켜져 있죠. 그거잖아요. 왜 그거예요? 켜져 켜졌다. 단순하게 진짜 생각해. 뭐야? 아, 어떡해. 이미 나왔어. 언니, 라이, 답이 다 나왔어요. 빛 켜. 난 다 알았어. 빛 켜. 빛 켜? 어? 아니. 더 왔어? 거의. 빛이 빛이 왔어. 지금 왔어. 나한테 왔어. 나는. 빛나. 나 지금 빛나. 어! 빛나. 어. 빛나리. 아니, 아니야. 깜짝은 빛나리. 어. 아니. 가지 마요. 단순하게. 오프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 신곡이에요, 언니. 불 켜. 아니. 아, 그럼 카메라 보고 여러분 뒤에서 말로만 해주세요. 완전 신곡. 네. 우리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 언니, 언니. 맞아요.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자, 뒤돌아오지, 뒤돌아오지 말고 앞에만 보고. 진짜 죄송한데 누구죠? 아이즈원했고 1위. 1위 누구야? 자, 이걸 보면서 아~ 여러분 이걸 보면서 1위 누가 1위?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1위 하시는 분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위로 돼 있죠. 온. 그쵸? 그렇죠. 온!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온! 정답입니다! 귀여워. 자, 나은 씨 음악 주세요! 와, 대박! 벨라가 캐리했어요. 뒤에서 최고. 뒤에 멤버들이 진짜 최고. 아니, 아니. 아, 나 진짜 몰랐어. 아, 그럴 수 있죠. 맞아, 문제기 맞아요.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이어서 맞아.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어? 뭐다? 어? 앨리스 잭팟. 소위 앨리스 잭팟. 앨리스 잭팟. 가.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레드벨벳 선배님 빨간맛. 뭐라고요? 레드벨벳 자신 있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빨간맛. 뭐라고요? 빨간 맛. 아니에요. 카리. 아, 어, 어. This is me. 앨리스. 응? 어? 왜요? 이게 뭘까? 이게 그냥 나다. 일단 다 말하는 거 제가 아니야? 네. 제 표정이 약간 이게 나야 이러고 있어. 힌트 주세요. 죄송합니다. 힌트 주세요. 네. 일곱 명이잖아요. 힌트 주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잭팟. 아무나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잭팟. 어, 다 똑같나요? 어, 아. 근데 아까 틀린. 어, 이 잭팟은 아닌데. 아닙니다. 힌트, 일단은 힌트. 여러분 말씀 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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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어요. 아, 디스 이즈 미죠. 아니, 너무 안 네. 스쳐 갔어. 네. 아, 그래요? 자,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스쳐 가신 분 있나요? 7명이라 했는데 잭팟 얘기했고 7명. 7명 아니라 했고? 아니, 아니 뭐야? 빨간 말. 자신 있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어? 까린 앨리스의 This Is Me 정답입니다. 와! 와! 정답이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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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아닌 줄 알았지. 날 따라 해봐. 아이야. 이제 다 보여줄게. 지금부터야 날 따라와 봐. You gotta follow me. 날 따라 해봐. 아이야. 있는 그대로 나를 봐봐. 지금의 넌 대로의 맘대. 좀 그러면 안 돼. 그만 해봐. 아이야. 그림처럼 그 속에 쳐봐. 지금의 넌 대로의 맘대. 좀 그러면 안 돼. 이게 너야. 와. 네. 했습니다. 오, 내가 자 이렇게 우와, 해서 진짜 정말 디스즈미였어. 이번에 앨리스와 함께하는 K-POP 넌센스 퀴즈는 많은 문제를 맞췄어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자 이제 한 번도 뽑지 않은 분이 있죠. 맞아요. 나와주시죠. 나 잠깐만 불길해. 왜요? 아니에요. 해보니 음료 알겠습니다. 벨라 왠지 좋은 기운이 있어요. 맛있는 거. 박수! 와 순서까지 이렇게 해주셨어? 민트 코코넛 민트 어린이 구이에는 한번 먹어볼까? 아니 뭐야? 콜드브루 맞다 비엔나 너무 감사합니다. 캡틴님 맛있어 맛있어. 캡틴 스타짜. 자 한 입씩 드시고요. 내려놓으시면 시작할게요. 완전 맛있어. 자 맛있는데? 아직 한 번도 손대지 못한 분 나와주시죠. 달라.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네. 뭘 것 같아요? 꽝이요. 왜요? 꽝이 안 나왔거든요. 꽝 나왔지 않나요? 아까 나왔죠. 벌칙. 네. 행운 남았을 것 같아. 저도 이게 행운인지는 꽝인지 행운. 몰라요. 게임. 자. 행운. 이어라. 행운. 저 안 봤어요. 오. 벌칙. 벌칙이 왜 이렇게 많지? 벌칙을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뭐 사과됐으니까 벌칙은 수행하셔야죠. 벌칙. 자, 뭐지? 이번 뭐지? 벌칙은요. 네. 보통 1번이 좀 약하잖아요. 1번이 제일 세요? 네. 아니요. 그 말은... 치즈버거 되게 셌어요. 뽕뽕? 뭐야? 자, 뭐지? 애교다. 야! 오늘 동국 오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케이 싱크 내 까만 네버레다 주세요. 아니 케이가 한말 닥친다. 뻥뻥뻥 우리 여분 내 사랑 여분 I love you 뻥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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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사실 정말 처음 듣습니다. 이런 봉봉송을 처음 듣는데 그게 이거 하기 전에 좀 필요한 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물 한 모금 먹고 오세요. 네, 필요할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치즈버거는 약했네. 왜 나도 입이 마르지? 왜 내가 떨리지? 그러니까. 네 아니야 유나 언니 하면 잘하는 사람. 자기 일 아니라고. 언니가 또 유나 언니가 랩을 잘하거든요. 네 언니 애교 많아요. 언니가 또 이렇게 벨라의 좀 생활 애교가 좀 많은 편인가 봐요. 네. 그렇군요. 이럴 때만 애교 많다고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준비됐나요? 아니면 다시 뽑아볼래요? 네? 아니요 해주세요. 아니면 다시 뽑아볼래요? 네. 그냥 내가 먼저 뽑을걸. 자 준비되시면 마음에 심호흡을 좀 하시고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살면 다시 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벌칙이에요. 그 느낌의 기준은 제가 판단합니다. 아 네. 네, 준비됐나요? 언니, 저희 리액션 장전돼 있어요. 리액션 준비가 돼 있어요. 장전돼 있어. 카메라가 떠오르고 있네요. 네, 좋아요. 자, 뒤에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왜 세정아 너가 빨개지는 것 같지? 너무 좋아요. 자, 기대돼요, 언니. 화이팅. 준비됐나요? 네. 하이! 카메라 맞추면 할게요. 잠깐만요. 자, 하이! 큐! 오늘 블리스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요렇게 보니 벨라 심쿵 내 거는
내 모래다 뽀뽀를 해주세요. 아니면 별락 확마 덮친다. 봉봉봉 우리요 봉 내 사랑이야 봉봉 I love you 봉봉봉. 와 아, 귀여워. 최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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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벨라. 잘한다. 잘한다. 저 잠시 퇴근해도 될까? 우리가 녹화는 굉장히 더워졌어요. 어, 진짜. 맞아요. 자, 이렇게 벌칙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잘한다. 자, 정말 여러분 대단했어요. 와. 마지막 정말 벨라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누군가? 오늘 역시. 언니가 캐리했습니다. 캐리했다. 아, 캐리했다. 다들 캐리했다. 될게, 될게. 내가 K-POP 했을 때 앉아있던 이유가 있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나.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한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저희가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팀 전체에게 승점과 코인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9개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분명히 많아서 놀랐어요. 높을수록 좋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9개니까 9개에 맞는 선물 들어와 주시죠. 뭐죠? 치킨? 치킨? 진짜로요? 자, 9개 맞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에이, 장난이잖아요. 선물 드릴게요. 우리야, 확인해, 빨리. 맞아요. 냄새나? 맞아요. 자, 오늘 레전드 벨라에게 전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들었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소감 한마디. 저 여기 네. 굉장히 콜라도 이제 들어있고요, 치킨무도 들어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상을 본인이 받게 된 것 같은가요? 제가 오늘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는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저 애교로 볼 수 있나요? 아, 다음엔 혜성이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언박싱. 맛있겠다. 네, 잠깐 테이블 주시면. 네. 근데 대박. 나 배고팠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 치킨 대박. 냄새가 자, 나고 있어. 오늘 받은 선물 한번 오픈해 주시죠. 제가 또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애교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 치킨을 먹으면 답답할 수 있는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치킨무가 들어있고요. 오, 럭셔리하다, 럭셔리. 그리고 이 아이는 빠질 수 없죠. 콜라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죠? 치즈볼! 감자튀김이다. 치즈볼이다. 왜지 감자.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지 감자. 그럼 제가 먹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에 동글동글한 게 치즈볼이네, 치즈볼. 그 제가 그거 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먹어봐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네. 제가 먹어볼게요, 들고 있으니까. 네?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치즈볼. 아, 지금 이거 7개 들어있는 거 맞나요? 아, 저희 멤버 7명인데. 이런 디테일까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무슨 치킨일까? 하니콤. 하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인데. 하니 그래요? 저 아시고 열어주시죠. 아닌가요? 아, 제 착각인가요? 착각이. 그래도 행복하다. 자, 여러분 개봉 박두. 따라따라. 자, 이렇게 우리 앨리스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이거 이대로 제가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대로 빼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너무 감동했어요. 네. 대박 대박. 저희 맨날 오면 안 돼요? 들으셨죠? 맨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오고 싶어요. 맨날 올래요. 좋아요. 자, 이제 음료를 좀 몰아서 저기 놔주시면. 네. 들고 있는 것도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와. 시간 너무 빠르죠? 네. 되돌리고 싶죠? 네. 근데 벨라의 그 애교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농담이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2시간이 넘게 우리가 촬영한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썸머드림 때도 못 왔으니까 2시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1박 2일로 합시다. 자, 오늘 백디인스타 함께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팩트인스타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세 멤버 매력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또 물론 나머지 멤버들의 매력까지도 좀 이렇게 보여주신 거 대신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치킨과 선물들 정말 너무 감동했고요. 팩트인스타 또 오고 싶어요.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곡홍보도 한번 해주시고요. 곡홍보요? 네. 곡홍보도 제가 할까요? 다른 멤버가? 네. 저희 앨리스 잭팟 무려 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 노래 들으면 잭팟이 터집니다. 꼭 들으세요. 와~ 네. 자, 행운을 부르는 일곱 소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